많은 발전을 하는 미래입니다. 근데 현재죠. 네, 현재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이 변화 자체가 너무 커서 저희가 따라갈 순 없죠.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참 미래 서적들을 보면 신기한 게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이거 뭐죠? 헬리콥터인가요? 절대 안 망하죠. 저도 항상 카카오 택시를 타는데, 그거는 진짜, 카카오 택시 당연하죠. 왜냐면, 지금 뭐 택시를 줄 서서 기다리는 광경을 혹시 보셨나요? 옛날엔 많았죠. 요즘에는 그냥 출발지랑 도착지 딱 클릭하면, 그럼요. 카카오톡 자체가 이런 플랫폼 구축을 잘 해놨기 때문에 애용자들이 많아요. 저희도 무심결에 카톡을 쓰잖아요? 그렇게 애용자를 구축해놨기 때문에 카카오톡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막 많이 자랑하던데요. 뭐 카카오 체크카드. 카카오뱅크의 체크카드. 그 이모티콘들 막 있죠. 그 라이언이랑, 네, 그 귀요미들 나와서 막 체크카드가 나왔다고 막 자랑하시는데 지인분들이, 네, 귀엽습니다. 네, 아, 이모티콘이 귀엽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요? 저도 만들어야겠어요. 이거는 드론입니다. 이건 드론이고요. 드론 택시예요. 방금 카카오 택시 말했죠? 이건 드론 택시입니다. 1인 비행 드론. 근데 1인이다 보니까 100kg 이상은 금지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딱 무게 제한도 있고요. 좋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지금 뭐 도심에서 막힐 때 좋겠죠. 뭐 택시나 이렇게 뭐 교통 체증이 있었을 때, 트래픽 잼, 네, 그런 게 있었을 때참 좋겠죠.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네, 40에서 50km까지 비행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지금 전기차가 또 대중화가 되고 있죠. 그게 저도 위험할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센서가 있어요. 센서가 있어가지고 절대 부딪히는 일이 없대요. 그래도 아직은 상용화된 게 아니라 지금 시 운행 중이라고 지금 하고요. 두바이에서 지금 시험 운행 중이라고 하네요. 역시 아직은 뭐 현실화되기까지는 조금 어려움은 있겠죠. 근데 이게 시운행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기술력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제주도를, 네, 무인입니다. 그 카카오 택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시작할 때 출발지랑 도착지를 입력하면 택시가 와서 이렇게 데려다 주는 건데, 이거는 그냥 입력만 하면 바로 그 도착지에 데려다 줍니다. 참, 이런 기술 하나하나 자체가 볼 때마다 놀라요. 참, 이게 컴퓨터랑 센서의 발명으로 점점 더 발전하는데, 이 발전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상상하면 상상의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멋있죠? 이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겁니다. 네. 자, 미래에는, 자, 이게 뭘까요? 뭐죠, 이게? 햄버거. 햄버거인데, 임파서블 치즈버거. 네, 임파서블. 믿을 수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치즈버거인데, 불가능한데. 왜 이름이 이럴까요? 네, 그, 피 흘리는 채식버거라고 해서, 이름이, 네, 역시 누가 한입 먹었나 봐요. 맛있는 거는, 가만히 안 놔둬요. 항상 그, 누구죠? 그, 김준현이랑,
저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보기만 했을 뿐인데. 근데 이렇게 한 입이, 이렇게 사과든 뭐든 이렇게 한 입이. 이게 티격태격 하시네요. 네. 한 입이 딱 베어져 있으면 참더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식신로드 맞나요? 그, 김준현이랑, 유민상이랑, 그, 문세윤이랑, 그 여자분 개그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항상 그렇게 장어를 먹을 때나 삼겹살을 먹을 때나 이렇게 햄버거를 해서 먹어요. 햄버거는 식욕이 땡기는 음식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건 안에 보이는 게 고기가 아니에요. 고기가 아니라 요즘 웰빙 시대죠. 웰빙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기다 식물 성분이 기반으로 돼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식감이랑 맛 자체가 그 일반 소고기랑 거의 흡사하대요. 너무 흡사해서 지금, 네, 큰 이슈를 모으고 있고요. 네, 처음에 그 과정은 그래요. 밀과 감자의 그 단백질, 이거를 섞어가지고 뭉쳐서, 그쵸. 콩으로 만든 고기는 이미 나왔는데, 지금 이 햄버거 자체가 원래 햄버거의 그 식감 자체를 잘 표현을 못했는데, 이번에 완전 고기랑 똑같은 맛과 식감, 아, 맛과 그, 이거 뭐라고 하죠? 먹었을 때? 네, 그 느낌을 그대로 표현했대요. 역시,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니다. 제 속에 있는 말을 네, 그대로 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나갔다는 거는 이제 곧 출시가 된다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그, 피 흘리는 채식버거라고 했죠? 근데, 좀 어떻게 피를 흘리죠? 참, 그, 힘이라고 있어요, 힘. 네, 힘이라고 있는데, 그게 산소를 운반하는 분자래요. 근데 그 식물에서 또 추출이 가능해가지고, 진짜 고기의 색과 같은 그런 색을 나타내주고요. 네, 그런 맛까지. 같이 버무려서 표현을 해줍니다. 참. 저같이 햄버거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좀 살이 잘 찌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스턴트를 좋아하는데 많이 못 먹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연하피님. 별풍선 4개. 아, 감사합니다. 심심, 헬, 네. 심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이 꽝 찼어요. 아니에요. 뭐 죄송해요. 저는 절대 별풍선을 기대하지 않아요. 별풍선보다 더 그, 연합회님이 그냥 자리를, 아, 두분 이렇게 티격태격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재밌는 방송인데. 얻어갈 게 많죠, 참, 저희 방송. 네. 이모티콘 한 방으로 딱 정리해 주시네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햄버거, 제가 출시되면 바로 먹어볼 겁니다. 지금도 너무 먹어보고 싶은데, 좀 참아야겠죠? 아, 안녕하세요. 아, 위원님이시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총무예요. 네. 총무인데, 1점 차이로 시험에 떨어지는 바람에. 뭐, 시험은 또 있죠. 네. 절대 주눅 들지 않습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또이 방송을 보러 와주시고. 다음 회식할 때 맛있는 음료수 하나 돌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총무입니다. 자, 미래에는 또 다음 아마존이 발명한 에코가 뭐죠? 메아리인가요? 자,
지금 요즘에 인터넷 검색을 하죠. 궁금한 게 있으면. 이 에코는 자체로 저희한테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그 인터넷이 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인터넷이 저희한테 말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그 에코 그 우리나라 치킨집이 몇 개야? 이러면 그 예를 들면 그뭐 35,000개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수 있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그냥 요즘에는 검색보다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뭐 입이 생기고 네, 귀가 생기고 그랬다고 하면 쉽겠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 저희가 뭐 무인자동차가 뭐 가능해지는 이유도 그냥 인공지능의 눈이 좋아져서 그냥 이렇게 보면 쉬운 것 같아요. 자, 요즘에는 또그 CCTV 많이 쓰시죠. 근데 지금 요즘에는 인공지능 또 CCTV가 있어가지고 굳이 그 CCTV를 판독할 필요가 없어요. 기계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거를 볼수 있고요. 아, 그쵸, 그쵸. 아, 저거. 그쵸. 혹시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아들이랑 아빠랑 떨어져 있는데. 딱 스피커에서 나오는 거. 아, 저 그거 한번 본것 같아요. 역시 저희는 광고도 통해요. 네, 그쵸? 어, 참 신기해요. 아, 그리고 아까 어,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아, 다섯 개장 주시고 별풍선이 없다면서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건 뭐죠? 아, 그리고 가끔 이렇게 방송이다 보니까 역순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안한게 하나 더 있네요. 그 식물로 만든 마요네즈가 있어요, 또. 근데 지금 이건 달걀로 만든 게 아니라서 이렇게 충전해 주시고 저도 충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달걀로 만든 게 아니라서 콜레스테롤과 뭐 트랜스지방 이런 걱정이 없고요. 그뭐 살찔 걱정이 많이 없겠죠. 근데 가장 신기한 거는 그아저 그리고 조류독감도 없겠죠. 달걀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블라인드 테스트를 또 해봤어요. 그래서 그 진짜 마요네즈를 먹고 식물로 만든 가짜 마요네즈를 먹어보고. 근데 큰 차이를 몰라요. 아, 오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진짜 힘이 돼요. 아, 정말. 네, 그리고 이그 식물로 만든 가짜 마요네즈는 그빌 게이츠의 투자도 받았대요. 그만큼 크게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네. 이렇게 몸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고. 요즘에 그 푸드테크 사업이라고 해요. 네. 음식이랑 기술이 합쳐져서 푸드테크 사업. 네. 앞으로 그 식물성 마요네즈요. 아, 그게 제가 가져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그냥 마요네즈 그림이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색깔도 똑같고 맛도 똑같고 끈적임도 똑같고. 이런 그 지금 보시는 임파서블 버거랑 식물로 만든 마요네즈. 그 사실 채식주의자들도 마요네즈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채식만 먹기 좀 밍밍하니까 이런 소스 같은 걸로 해서 마요네즈를 좀 곁들이는데, 그렇게 채식주의자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겠죠? 네, 그쵸. 아, 채식주의자세요? 연합회님? 저도 한번 이렇게 햄버거를 먹어도 채식이니까 채식주의자가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저도. 네. 그런 바람이고요. 네.
아, 오징어 마요네즈. 그래, 오징어 자체가 그 촉촉 오징어 있잖아요. 그게 되게 그 단백질 만드는 데 좋다고 해요. 근데 이거 거기에다 식물성 마요네즈를 딱 찍어 먹으면 맥주 거기서 아, 네. 저도 항상 거기서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게 살을 참 살이 안 찌는 순환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찌는 순환으로 이렇게 피드백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악순환이죠. 근데 좋아요. 기분은 좋으니까 맥주 한 방에 아 이건가요? 네. 제딱 소리를 크게 내는데 그 저희 연합회님이랑 오위원님 아 감사합니다. 60억 지구에서 실럭킹가요? 아니 더 이상 가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별풍선을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주면 항상 너무 좋아요. 절대 더 바라는 건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떡볶이 먹으러 언제 한번 가야겠어요.